Tears are rolling down like a river to the ocean, and there's no one else around. You won't question my devotion.나른하다. 너무 나른하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너무 나른하다. 벌써 여름인가요? 일요일에 나른한 오후 라디오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나른하다라는 말로 중국말로 있을 텐데 나른하다 쳐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 나른하다란 말이 메이진 파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번역기를 쳐봤거든요. 아이고, 일요일은 나른하다 번역기로 쳐봤습니다. 싱키를 헌란 이라고 하네요. 일요일이고 나른한 오후에 여러분들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약간 초여름 느낌이 나죠.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밖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들, 그러니까 숲이라던가 뭐 산이라던가 굉장히 이렇게 푸릇푸릇한 색깔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팬님께서 젠탄님께서 오빠 나 46일 동안 집에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외출했어요.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와, 스실리오하오. 46일 동안 야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이렇게 예방을 훌륭하게 해주셔서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요? 운동 중에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애니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대박 지금 하시는 거 맞죠? 소울메이트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목소리 720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은비랑 하트, 하늘지우님께서 아점 드셨어요. 캐리 하트님께서 오빠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리고 스누피 조아님께서 지금 염색하고 계셨나봐요. 염색하다 깜놀. 그리고 폴리청님께서 해피 서프라이즈 브이라이브라고 해주셨습니다. 삐삐뽀뽀님께서 나른할 때 운동 아닙니까? 네. 그리고 쉐쉔님께서 또 얼굴 안 보여. 브앱콘 해주세요, 다음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걸 열어볼까? 했다가 라이브로 할까 하다가 얼굴 상태가 너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은 저는 운동을 가려고 하기 전에 V앱을 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열어봤는데 소피아 소피아 휴님께서 통역이 없다. 네, 통역이 없어서 지금 우리 중국 팬님께서는 워더 중국어 팬스먼 不好意思, 我现在说韩文, 你们听不懂, 不好意思. 지금 우리 중국 팬님들께서 통역이 없다고. 没有翻译. 但是我一点中文说, 你们一点点听得懂. 얼굴을 보여달라. 얼굴을 보여달라. 얼굴을 보여줄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제가 아까 잠깐 열었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 가려고 운동 가기 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요일 날 오후 뭐하고 보내고 계시나요? 아하, 유미친님께서 스피크 잉글리시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하, 네. 뭐 가능하긴 하지만 짧은 영어 가능하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집안 정리요라고 꽃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 싱가포르는 당신이 그리워요. 저도 아, 너무 그립습니다. 네. 어떤 모습이든 다 이쁘다고요. 해바라기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운동 가면 보통 얼마나 오래 하세요? 보통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량띠엔? 제가 번역을 하면서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말로 2시간 윤동 이거는 알지. 2시간 윤동 2시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집에 소고기 물어와요. 콩순이님께서, 야, 해피마리님께서 캐시백 보고 있었어요. 네. 아, 2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레티티아 박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 사랑 오사카님께서 번역 사투리 버전. 아, 많이 안 쓰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아, 근육 그만 키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근육을 키우려고 한다기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직도 잠옷 입고 있습니까? 지니님께서 잠옷 중국말로 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입고 있니? 잠옷. 니추안 슈이마? 아, 잠옷이 슈이. 아, 맞습니다. 슈이. 부슈. 슈이라고. 이야, 상추칠일님께서 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추리링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 짜글이 해먹었어요. 은정님 감자 짜글이 너무 맛있겠다. 감자 짜글이. 감자 짜글이. 감자 짜글이 해가지고 밥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죠. 그쵸. 몸무게 77kg 그대로예요. 지금 78kg, 9kg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근육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몸에 이제 몸무게가 좀 붙는 것 같고, 화하님께서 오빠 체지방률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 체지방 중국말로 体脂肪이 보통 제가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체지방률이 한 10%? 10% 정도 나오고 있어요. 벌크업 심하게 넣어 자유로님께서, 벌크업은 사실
저는 몸이 원래 작은 사람이라 저는 약간 어렸을 때 되게 작게 태어났대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커지지가 않아요. 운동 열심히 어릴 때 그래도 해서 그나마 몸이 좀 건강해진 거고 제가 누나보다 좀 작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 엘비나님께서 체지방률이 적어서 추위를 많이 탄다고요? 아, 그죠? 지방이 별로 없으면은 추위를 좀 탈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추운 거는 좋아요. 바디팻 10%라고 케케 치어리더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슈 10% 아, 우리 콩순님께서 나도 작게 태어났는데 난 왜 커졌을까? 라고 해주셨어요. 커졌다기보다는 건강해진 거죠. 또 그거 연창회 쉬머쉬호 칼 아 콘서트는 회사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콘서트도 좋지만은 우리 모두의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 그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지 저도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네. 온라인 콘서트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옥탑 제가 있는 그 작업실로 쓰고 있는 옥탑에 지금 지금 거기가 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요새. 그래서 거기 옥상에서 또 브이앱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이야 드라이브스루 팬사인회 좋아요. 파란하늘빛님께서 이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근데 좋은 곳을 가서 차라리 운전하면서 뭔가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켜놓고 드라이브식으로 가서 이거 한번 계획을 해볼게요.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카메라 들어줄 지인분을 한번 섭외를 해서 바람을 쐬러 가면서 노래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사사님께서 그거 이웨이샹이 중국 주로 차원연가 오후에 我也想你 티타임 먹었니? 네, 일어나서 차를 마셨어요. 장롱면 나라서 운전 못해요. 하다 보면 늡니다. 자동차 극장 같은 건가요? 맞아요.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버이날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부모님한테 따뜻한 문자 한 통이라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애플님, 몸이 불편해서 저는 몸이 불편해서 가수님 목소리 들으니 행복합니다. 감사해요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 하셔서 너무 기분 좋고요. 빨리 몸이 좋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건강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더 예방 잘하셔서 健康特别重要
你们健康最重要。 좋습니다. 그리고 전 아직 어린이라 자윤호님께서 어린이시라고 해주셨어요. 탕수육 부먹으로 네, 먹어요. 저는 약간 탕수육이 너무 딱딱할 경우, 정말 바삭바삭한 경우는 찍먹으로 먹을 수 있지만 좀 딱딱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먹을 먹죠. 그리고 며칠 있으면 집에 있는 작은 딸내미가 독립을 합니다. 지인님께서 충분히 우리 작은 딸내미님이 잘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나올 때 부모님 많이 걱정하셨는데 딱 부딪히면 다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부딪히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유튜브 영상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빛나는 별님께서 운동하는 영상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사실 요새 조금씩 찍어놓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리가 좀 되면 맞아요. 얼마 전에 공지가 떴죠. 치어리더 이제 2기가 끝났는데 치어리더 3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아직 회사에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서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기가 힘드네요. 좀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칭샤오등 이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3기 치어리더 3기? 아 죄송해요. 도깨비 촬영지 갔었는데 거기서 가수님 소환하고 싶었지만 참으셨대요. 그게 성냥키면 그죠? 운동은 저는 뭐 집에서 할 때도 있고 턱걸이나 이런 건 집에서 하고 보통 집 밑에 헬스장이 지금 열어서 그리고 저 따로 가는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 또 열면 두 군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치어리더는 계속 될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끝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 못 전해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또 다이어트 좋은 방법 없어요? 요새 많이 먹어요. 차를 많이 마시세요. 차를 저는 녹차나 뭐 이런 그냥 화차, 꽃차 뭐 이런 녹차 이런 것들 좀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마시면서 물을 많이 먹으면 그것도 아닌데 왜냐면 예전에 제가 알던 지인분이 친구였는데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랬거든요. 아니겠죠? 물은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근데 3개월 정도 습관을 들이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습관을 들이면은 운동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 회원님께서 팬캠프 팬캠프 너무 저도 원하고 있죠. 그것도 잘 후에 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은 바이러스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또 팬캠프에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김순자님께서 방송 출연 없나요? 아직은 방송이 드론 회사에서 잡아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아, 봄여리님께서 저 지금 수육 먹방하고 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수육. 아, 너무 맛있겠네요. 하우츠마. 수육이 중국말로 뭐죠? 수육. 릴로. 아니면은 슈로. 아, 슈로. 아, 슈로. 맛있게 드시면서 저 상인 성인님께서 다 검색해봐. 저 지금 패드로 지금 검색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랑님께서 죄송합니다. 쭈꾸미 뽑고 있다가 깜짝 놀라 입장했어요라고. 아, 쭈꾸미가 중국말로 뭘까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되겠는데요? 쭈꾸미가 왜 안 나오지? 쭈꾸미는 안 나와. 검색이 아니라 번역기 안 나와요. 오늘 중국어 교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라디오를 했을 때, 중국 팬님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씩 중국말을 섞어서 할 예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因为我说韩文，我的中国的粉丝们听不懂，所以我说一点点中文。 이해하다. 리지에. 아, 이것도 알고 있었는데 참 많이 까먹었네요. 님은 리지에. 시시님은. 이상한 게 떴어요. 패드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제가 티량 对方 더 추진. 이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 팬사인회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 잘,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끝나는 날은 정말 폭발적인 그런 활동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나른한 오후 제 노래를 들어야겠네요. OST였죠? 화요기 OST. 그 언젠가 기적처럼. 언제쯤인가 시작조차 기억나지 않아. 네가 들어오던 날 잘 못 들게. 우리가 만나는 그 언젠가 기적처럼. 심장이 턱 내려앉았던 움츠렸던 너의 마음을 해맑은 내겐 아프기만 해. 한 번도 난 느끼지 못했던 모든 걸 지워내.
당신을 찾을 수만 있다면 힘겹게 나를 기다렸던 날들 외로움의 끝에 너를 꼭 붙잡고 서 있을게 그 언젠가 기적처럼 我不用担心，我们是缘分。걱정안합니다，인연이기때문에。我们再次相见，걱정안하죠？우린인연이기때문에다시만난다。약간이런중국말이죠。여기까지들을게요다른노래듣고싶어졌어요 어떤노래가좋을까요제가요새저는사실 MC 더 맥스 노래를좀들었거든요그리고 MC 더 맥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어디로도라는노래가있는데이노래가요새좀들어와서멜로디가너무좋은것같아요아근데이노래제가불러봤는데되게어렵더라고요역시있습니다이수영님차가워진눈빛을바라보며이별의말을전해들어요아무의미없던노래가사가아프게귀가에맴돌아요다시겨울이시작되듯이흩어지는눈사이로그대내마음에쌓여만가네아직목소리가안풀렸는데요떠나지말라는그런말도하지못하고고개를떨구던뒷모습만그대내게오지말아요두번다시이런사랑하지그대추억하기보단기다리는게아파와 만나서그두물이사라지워내도너무넘네요야목안풀린상태에서불렀는데굉장히힘들었어요이제운동을갈준비를해야될것같아요여러분들나른한일요일로운동으로나른함을날려보는것도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여러분들일요일날맛있는거드시고푹쉬시고건강꼭챙기셨으면좋겠습니다운동하는거는제가영상을찍어서뭐인스타에올리던가뭐그렇게하도록할게요여러분들즐거운일요일보내시고요가지마인스타라이브해주시면일요일은짜파게티네개인방송가끔해주세요네중국어공부12급따봉이라고해주셨고요
오늘 올려주세요. 네, 다음엔 얼굴로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재밌게 보내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健康特别重要，你们小心。 我们再次相见，等我，我也等你们。여러분들 그러면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뿅.